GTA 6 트레일러를 보시면은 온갖 골 때리는 빌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이 게임적인 요소로서 일부러 혼돈이 가득한 세계관을 가상으로 연출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 플로리다의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트레일러에서 등장하는 망치든 할머니. 2020년 한 여성이 인종차별을 일삼으며 이웃의 자동차를 부쉈던 실제 사건입니다. 아, 여기는 마이애미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네요. 차를 부순 이유는 당신은 백인이 아니니 이 동네에서 나가라. 참고로 찍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박살나고 있는 차의 차주고요. 본인이 직접 트위터에 올렸고요. 당시에 얼마나 슬펐는지 짐작이 갑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감옥에 갔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차량 트월킹. 2017년 3월 마이애미에서는 자동차 트월킹이 유행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네, 그렇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 나왔던 문신 범죄자. 2017년 29세 로렌스 설리번 씨가, 이름이 또 설리번이야? 지나가던 차를 총으로 위협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그는 녹색 머리에다가 독특한 얼굴 문신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마이애미 조커로 부르고 있습니다. 알몸으로 도망치는 남자. 이것도 실제 사건이고요. 경찰분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원에서 악어 잡는 사람. 2019년 4월 마이애미의 한 가족은 뒷마당 수영장에서 9피트짜리 악어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담당자가 와서 혼자서 20분 만에 악어를 잡아갔습니다. 편의점 악어. 2013년 플로리다에 있는 월마트에 6피트짜리 악어가 장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이날 마트는 문을 닫아야 했지만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해요. 정원 할아버지. 2018년 플로리다의 한 할아버지가 알몸으로 자기 정원을 가꾸다가 구설수에 올랐어요. 이웃 주민들은 그를 보안관에 신고했는데 보안관 말로는 자기 정원에서 옷 벗는 것은 합법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웃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애들 교육이 좋지 않거든요. 머드파크. 플로리다의 레드넥 머드파크로 보입니다. 진흙 속에서 ATV 또는 UTV 등을 타고서 캠핑을 하는 것이죠. 바이크 폭주족. 남부 플로리다 도로 가시면은 수많은 ATV와 바이크를 볼 수 있대요. 자, 여기까지. 락스타가 왜 이렇게 바이스 시티를 좋아하나 했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